1979년. 1979년. 네. 2월 16일. 네. 문정혁. 문정혁? 남자입니다. 누구예요? 문정혁? 본명이에요? 본명? 본명이야. 이분의 향후 설명 이름 안 알려주고? 와, 안 알려주고 왜? 향후 이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운이 있는지. 근데 이분을 보면 고집이 되게 세게 느껴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 듯이 보이고 이분 좀 되게 까다로워요. 까다로운데 누가 옆에서 그걸 잘 맞춰주면 또 안정적이게 굉장히 그거를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오타쿠의 성향도 있어. 이거를 나쁘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에 빠지면 그것만 몰두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직업을 갖든 간에 그쪽으로 일을 할 땐 굉장히 그쪽으로 철두철미하게 잘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면 또한 그런 쪽으로다가 완전히 움푹 빠져서 또 거기에 이렇게 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분 결혼하셨나요? 왜 이세가 들어오지? 결혼이요? 네, 결혼하셨어요? 맞춰보세요. 하시게끔 느껴지고 하신 것 같아. 근데 되게 오히려 이분은 결혼을 하셨다면 안정적인 더 패턴을 가지고 내가 더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 라고 보여주고 금전의 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걱정이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아, 금전의 운이 많다. 20대에 굉장히 많이 20대부터 20대 중후반 30대 중반까지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셔야 돼. 이분은 또 역마살도 있기 때문에 일적으로 역마살을 풀지 또 개인적으로는 역마살을 풀지는 않아요. 이분은 집돌이 봤을 때 일적으로 봤을 때는 영화살이 많이 껴 보이지만 집으로 이렇게 가정적으로 보면 집돌이 약간 그런 성향을 좀 갖고 있거든요. 뭐 아니면 도.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하셨더라면 더 잘 살 수 있는 분이신 것 같고 그리고 결혼을 하면 그 와이프밖에 몰라. 와이프 바보, 내 가정 바보, 약간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살 것 같아요. 만약에 어느 분이 있다면. 근데 또 그 여자분이 또 그 역할에 맞춰서 이분이 까탈스럽잖아요. 그거를 좀 맞추면서 좀 친구 같은 약간 편한 느낌의 여자라고 하면 되게 잘 살 것 같아요. 일단 돈복은 많다? 금전운은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여유롭게 생활하는 걸 되게 즐기는 분이야. 누군지 궁금하죠? 누구예요? 문정혁.